안녕하세요. 베란다 놀이터입니다. 어우, 선인장 꽃이 아주 예쁘네요. 네, 선인장 하면은 이곳이요. 다육나라 선인장이에요. 어머, 얘도 이렇게 예뻐. 다육나라 선인장에 왔어요. 오늘은 다육나라 선인장에 와서요. 네, 이렇게 또 힐링을 하고 예쁜 또 다육이 영상에 올려볼게요. 나는 얘좀 보세요. 백소종. 어머, 아주 이렇게 예뻐. 여기 꽃은 꽃핀 것좀 보세요. 다육나라 선인장에 오시면 이렇게 힐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은 놀러 오세요. 다육이 만나러 가요. 소속록이죠. 얘가 아주 또 군생되면은 소나무처럼 그렇게 수영이 잡혀가지고 아주 예쁜 아이. 요렇게 있는 아이요. 한 포트에 2,000원입니다. 그냥 쭉 보이시죠? 안 들어볼게요. 2,000원에 소개합니다. 물을 아주 좋아해요. 너블리 로즈예요. 네, 예쁜 너블리 로즈. 어머, 얘는 이렇게 핑크빛으로 물드는 거 봐. 요렇게 있는 아이요. 얘는 세 포트에 5,000원입니다. 근데 핑크핑크하게 지금 물들어가지고 아주 이쁘네요. 얘는 자라고사인데요. 묵은둥이 자라고사. 아우, 네. 얘를 하나, 묵은둥이 또 보여드려야지. 여기 하엽 좀 보세요. 이렇게. 하엽. 이렇게. 하엽이 이렇게 많죠? 얘를 띄워봐야 하는데. 하엽이 이렇게 져 있는 묵은둥이에요. 어머, 근데 얘 3,000원이래. 3,000원에 소개할게요. 네, 보라, 핑크보라로 이렇게 물든 아이 보세요. 아주 예쁘죠? 얘가 원종 큐피트입니다. 원종 큐피트. 두수가 이렇게 줘야 지금 자구를 이렇게 많이 지금 품고 있어요. 이렇게. 원종 큐피트 이렇게 있는 아이요. 5,000원에 소개해 드릴게요. 자구가 다글다글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5,000원이에요. 로망 군생이에요. 로망이에요. 얘는 5두나 되네. 네, 군생으로 이렇게 있는 아이. 얘는 3두인데 두수가 크죠? 이렇게 있는 로망을 6,000원에 소개합니다. 얘는 또 여기 다육나라 선인장에 와서 또얜 처음 봅니다. 스프링 윈드래요. 근데 지금 자라는 게 이렇게 탑처럼 입이 이렇게 탑처럼 올라가면서 여기 좀 보세요. 여기 꽃. 아주 엄청 이쁘죠? 스프링 윈드. 이렇게 물도 이렇게 불긋불긋하게 물들었죠? 스프링 윈드를 5,000원에 소개합니다. 얘는요, 쿠스 에본이에요. 쿠스 에본인데 손톱끝 좀 보세요. 까망이 손톱끝, 이렇게. 아니, 에보니도 이름이 아주 많네요. 근데 얘 쿠스 에보니는 지금 여기 다육나라 선인장에 와서 처음 봅니다. 이렇게 이쁘면서 소형이면서 이렇게 지금 불긋불긋하게 물들어 있어요. 쿠스 에보니 이렇게 있는 아이는 5,000원에 소개할게요. 아가를 이렇게 많이 품은 거 보세요. 홍포도예요. 이 홍포도도 아가 품기 시작하면은 엄청 많이 품더라고요. 이렇게 있는 아이 10,000원에 소개할게요. 아가 품은 것좀 보세요. 아니, 묵은둥이네요, 얘도. 아우, 하엽 좀 봐. 이렇게 묵은둥이 이렇게 있는 아이. 어머, 얘 색감 좀 봐. 10,000원에 소개할게요. 너무 이뻐. 색감 좀 봐. 얘는 핑키예요. 얘가요, 요 핑크빛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살짝 분을 입어가지고 핑크빛으로 물이 드는데요. 제거 하나 있는데, 그렇게 이쁘게 물이 들어요. 화분에다 심어가지고 얘를 달달 달구잖아요? 아주 그냥 환상으로 그렇게 핑크빛으로 물이 들더라고요. 여보세요, 요거, 요거. 얼마나 달궈졌으면 묵은둥이 아이. 요런 아이 들이세요. 그래야지 까탈거리지 않고 잘 큰답니다. 이렇게 있는 아이가 5,000원이에요. 여기 옆에요. 얘가 휴밀리스거든요? 너무 이쁜 거예요. 제가 데리고 있는 휴밀리스 이렇게 안 생겼어요. 물이 이렇게 안 들고 그냥 초록이로 그렇게 있거든요. 어머, 근데 얘는요, 얘가 말간 휴밀리스래요. 원종으로 나온 휴밀리스. 얘는 말간 휴밀리스인데 지금도 봐도 맑게 보여요. 어머, 근데 휴밀리스 얘 너무 이쁜 애가 와 있네요. 이렇게 있는 아이 5,000원에 소개할게요. 한 포트에 5,000원입니다. 얘가 이렇게 자라면서 살짝 이제 핑크빛으로 달궈지면은 아주 연 핑크빛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엄청 이뻐요. 네, 휴밀리스를 5,000원에 소개해요.
여기 있는 아이는요, 그린이치 카울이에요. 근데 여기 요 끝에가 이렇게 또 하얗게 요렇게 얘는 또 모양을 보여주네요. 그린이치 카울이요? 얘도 목대가 이렇게 있어요. 요런 애들은 아주 심어서 화산돌 하나만 얹어주세요. 그럼 분위기 있고 좋답니다. 그린이치 카울을 6,000원에 소개합니다. 얘는요, 이름이 빌 게이츠래요. 신기합니다. 네. 요렇게 있는 아이요. 여기 자구가요, 6두, 8두, 그렇게 다글다글다글 올라왔어요. 네. 다른 나라 선인장이 왔을 때 얘도 처음 봅니다. 빌 게이츠, 요렇게 있는 아이요. 5만원에 소개할게요. 얘는 신품으로 나온 아이인가봐요. 아주 또 특이한 아이를 봅니다. 빌 게이츠, 5만원에 소개할게요. 얘는 그린 퍼프예요. 그린 퍼피. 근데 두수가 이렇게 좋죠. 요런 아이는 5두네요. 5두. 요런 아이는 4두고, 4두, 5두, 뭐 6두 그렇습니다. 그린 퍼피 이렇게 있는 아이를 7,000원에 소개합니다. 원종 에보니예요. 여기 얘는요, 실생이라고 이렇게 써 있네요. 예. 실생이라고 써 있는 거는 수입 들어온 아이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씨 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랐다는 아이예요. 이만큼 자라려면 얼마나 저 세월을 묵었겠어요. 원종 에보니요, 이렇게 있는 아이 10,000원에 소개합니다. 근데요, 입장 끝에 색상이 너무 이뻐. 맞아. 손톱꽃이 아주 예쁘게 이렇게 올라왔어요. 원종 에보니 실생을 10,000원에 소개해요. 얘는 항상 봐도 멋져. 이 블루 드래곤이에요. 블루 드래곤인데요, 얘 완전히 이렇게 대품되죠? 엄청 멋져요. 여기가 저기 봉황처럼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렇게 이쁘게 자라는 아이예요. 블루 드래곤. 얘는 좀 두수가 좀 저 큰 아이네요. 이런 18,000원에 소개할게요. 또 작은 아이도 있거든요. 작은 아이도 소개해드릴게요. 여기 작은 아이요. 얘는 8,000원이에요. 얘는 8,000원이고 2두 군생이로 있는 아이는 12,000원이거든요. 어머, 근데 저 같으면 18,000원 주고 얘 데려가고 있어. 너무 이뻐. 아주 달궈져가지고 물도 이렇게 들고 손톱꽃도 아주 멋져요. 핑키 작은 아이 보여드릴죠. 얘는 군생이에요. 이렇게 군생으로 이렇게 있는 아이. 색감이 너무 이쁘잖아요. 여기서 더 이쁘게 물이 듭니다. 아주 핑키, 아주 물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얘 군생으로 이렇게 있는 아이. 아, 제가 못 들겠어. 이렇게 있는 아이요. 40,000원에 소개할게요. 이 두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네두네. 열네두. 어우, 두수가 엄청 커요. 요런 아이도 보세요. 이렇게. 자구를 엄청 많이 이렇게 품어가지고 있습니다. 핑키를 이렇게 군생인 아이를 40,000원에 소개할게요. 여기 보세요. 네, 하엽이 이렇게 있으면서 묵은둥이 레몬 노즈를 소개할게요. 레몬 노즈도 요즘 엄청 착해졌네요. 여기 하엽을 다 띄면은 목대가 이제 나오죠. 이렇게 레몬 노즈 이렇게 있는 아이요. 6,000원에 소개할게요. 요렇게 다 띄면은 요렇게 얼굴이 요렇게 깔끔하게 요렇게 이쁘게 나오잖아요. 네, 얘도. 어머, 얘는 어쩌면 요렇게 이뻐. 어머, 걔 이렇게 물이 들어가서 너무 이쁘네요. 레몬노즈를 6,000원에 소개해 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자구를 그렇게 친 아이들이 있고, 요렇게 외도 있는 애도 있네요. 외도로 있는 아이는 이렇게 두수가 큽니다. 요런 애들도 이제 자라다 보면은 자구를 치지요. 네, 레몬노즈를 6,000원에 소개합니다. 여기 얘 좀 보세요. 목대 좀 보세요. 목대. 얘는 목대를 관상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어머, 목대가 이렇게 땅으로 이렇게 퍼지면서 이렇게 자라는 아이인데요. 입장도 보세요. 이렇게 피멍 들듯이 이렇게 이쁘게 입장이 있죠? 환엽 어소금이래요. 어소금이라는 아이인데요. 꽃대도 이렇게 다 올라오고 있네요. 꽃대가. 얘 조금 있으면 필 것 같아요. 환엽 어소금 이렇게 있는 아이. 5만원이래요. 근데 목대 좀 봐. 어머, 세상에 너무 멋져. 환엽 어소금을 5만원에 소개할게요. 여기다 화산돌 하나 얹으면 너무 이쁠 것 같아. 요런 수영도 있어요. 수영 요렇게. 요렇게요.
여기다가 돌얹으면 완전 분재 같으죠. 저는 이렇게 뿌리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아이들, 저도 관엽으로 그렇게 가는 아이 있는데요. 뿌리로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너무 멋지더라고요. 이렇게 있는 아이 5만원에 소개할게요. 화이트 그린이 보세요. 뽀얀 분을 입어가지고. 저기 뭐야, 여기 다행나라 선인장에 오시면은 요렇게 이쁘게 분을 입은 아이를 볼 수 있습니다. 묵은둥이 화이트 그린이에요. 2만원에 소개할게요. 여기 보세요. 다 그린이라도 다 안 같더라고요. 이렇게 종자가 또 그런 아이가 따로 있더라고요. 너무 이쁘죠? 분을 너무 이쁘게 입은 거예요. 제 거는 이렇게 안 입었던데. 묵은둥이 화이트 그린이를 2만원에 소개할게요. 얘 물동거 봐요. 아유, 다 여기 다 이뻐. 여기도 자구를 이렇게 품었네, 이렇게. 얘도 마디, 이렇게 마디마디해서 자구를 품네요. 여기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있는 아이는 크로커다일이거든요? 크로커다일 이렇게 있는 아이를 5,000원에 소개할게요. 목대도 이렇게 좋죠? 이런 아이는 이렇게 눕혀서 이렇게 심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받쳐서 심어가지고 화산돌 하나 얹어주면 또 분위기가 그렇게 또 멋지게 연출이 된답니다. 어머, 얘 좀 봐. 여기 다글다글 아주. 쭉쭉쭉 다 올라오고 있어요. 그럼 요런 애들은 이렇게 눕혀서 심으면 여기서 또 자구가 자라가지고 그렇게 또 멋있게 또 자라잖아요. 크로커다일을 5,000원에 소개합니다. 꽃도 이렇게 펴요. 근데 얘가 꽃이요, 향기가 살짝 그렇게 향기가 남답니다. 네, 여기요, 닌들레이 금이요. 이렇게 이쁘죠? 얘도 삼색으로 이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닌들레이 금 요렇게 있는데요. 얘는 분재형이네. 너무 이쁘죠? 요렇게 해서 요거 분에, 이쁜 분에다 심어가지고 화산돌 하나 딱 얹어주면은 분위기가 있고, 그렇게 이쁘잖아요. 완전히 얘는 수영이 분재네. 어머, 웬일이야. 너무 이뻐. 예, 닌들레이 금. 그러면서 여기도 달궈지면은 색감이 너무 이쁘잖아요. 닌들레이 금을 얼마야? 7,000원이래요. 얘도 보세요. 얘도 분재네. 분재 완전히. 납작한 분에다 이렇게 심어가지고 화산돌 하나 얹으면은 그냥 분재가 된답니다. 네, 7,000원에 소개할게요. 소인재 금입니다. 어머, 소인재 금도 엄청 착해졌어. 네, 이렇게 있는 아이 보세요. 소인재 금 아주 좋죠. 소인재 금을 7,000원에 소개할게요. 아우, 카카오테스가 이렇게 물들고 이렇게 이뻐. 엄마. 네. 이렇게 이쁜데요. 3두, 4두, 얘는, 예, 4두. 이렇게 있네요. 근데 어쩜 이렇게 이쁘게 물들죠? 3두 이상이에요, 전부 다. 이렇게 있는 아이, 10,000원에 소개합니다. 깊이 철한데요. 여기 또 철아이들, 철아이한테 이렇게 제가 뿅 갔잖아요. 여기 쌩얼이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이쁘게 지금 목도리를 둘렀습니다. 티피처럼 이렇게 있는 아이는요, 두수가 엄청 커요. 28,000원에 소개할게요. 아주 착한 아이예요. 러우입니다. 아주 요즘 한창 얘, 저 러우 철이에요. 아주 얼마나 이뻐지는지 몰라. 러우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서 양쪽으로 얘는 이렇게 또 자랐네요. 분지하듯이 하면서 이렇게. 어머, 다 그래. 이렇게 있는 아이를 7,000원에 소개할게요. 금왕성이거든요. 아이고, 이뻐. 삼색이 어우러져가지고. 금왕성 이렇게 있는 아이는 10,000원에 소개할게요. 여기가 더 빨개져요. 그래가지고 그게 매력이에요, 금왕성은. 꽃도 엄청 이쁘답니다. 금왕성 10,000원에 소개합니다. 핑클룹이에요. 아주 착한 아이. 자고도 잘 치고 까탈 부리지도 않고 아주 이쁜 아이. 네, 핑클룹이 얘가 두수가 엄청 커요. 이렇게 큰 종자. 네. 이렇게 있는 아이를 10,000원에 소개합니다. 꽃대가 하늘하늘 이렇게 올라왔죠. 푸베센스예요. 오, 얘도 꽃이 오래 가더라고요. 푸베센스 이렇게 있는 아이요. 얘는 얼마인가? 아우, 요 두수 여기 5,000원이에요. 5,000원인데요. 얘가요, 나중에 물이 더 달궈지죠? 자, 아주 자주색, 검붉은 자주색, 고빛으로 얼마나 멋있게 크는지 몰라요. 그래서 소담하게 쏙 이렇게 얹어놓은 거 마냥 그렇게 자구를 치면서 이쁘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푸베센스를요, 이렇게 있는데 5,000원이래요. 5,000원에 소개할게요. 아담을 소개할게요. 자연 군생이에요, 얘도. 자연 군생으로 이렇게 다글다글 이렇게 있죠? 아담 군생으로 있는 아이.
얘도 이렇게 물이 들면서 색감이 이렇게 이쁘네요. 얘는 더 자라면은 뭐 바위돌 얹어놓고 같이 그렇게 이쁘겠어. 뭐 철화같이 그렇게 자라는 아이예요. 아담 자연군생을 16,000원에, 얘는 16,000원에 소개합니다. 세툴로사예요. 세툴로사인데 얘는 아주 탁대네요. 두수가 엄청 좋아요. 세툴로사. 얘도 자줏빛으로 그렇게 물이 듭니다. 달궈지면은. 근데 꽃핀것좀 보세요. 꽃이 이렇게나 많이 폈어.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있는 세툴로사 특대를 2만 원에 소개할게요. 비바니움이에요. 이렇게 꽃보라로 이렇게 꽃이 피는 아이죠. 이건 또 얼른 보기에는 벽어원 같기도 하고 그렇게 입장이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벽어원하고 입장이 약간 달라요. 조금 얘가 긴 듯해요. 벽어원은 좀 통통하고요. 이렇게 있는 기바이움은요, 예, 4,000원에 소개할게요. 마디바를 소개합니다. 마디바이는 이렇게 다 쌍두예요. 이렇게 양쪽으로 쌍두로 이렇게 나왔네요. 어머, 핑크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서 아주 예뻐요. 마디바 지금 아주 얘도 이뻐지더라고요. 제거 보니까 이렇게 쌍두로 있는 아이요. 이렇게 만 원에 소개할게요. 에이구, 꽃핀 거 보세요. 이렇게 룬데리처럼 꽃핀다 그랬죠? 얘는 룬데리가 아니고 그린 서프예요. 룬데리하고 또뭐 어떤 애하고 교배해서 나온 애래요. 근데 꽃이요, 룬데리처럼 이렇게 이쁘게 똑같이 펴요. 그리고 얘가 눈대리보다 조금 더 강하대요. 까탈부리지도 않고 이렇게 자라는 아이예요. 두수가 아주 좋네요. 이렇게 둘, 넷, 여섯, 7두나 되네요. 얘는 물이 이렇게 듭니다. 이렇게 있는 아이 12,000원에 소개할게요. 두수가 아주 좋아요. 이런 아이들은 데려가셔서 조금 큰 화분에다 이렇게 심으시면은 금방 이렇게 활짝이 되죠. 그래가지고 아주 이뻐진답니다. 그린 서플을 12,000원에 소개해요. 하여튼 미니만데요.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들었죠? 아니, 다육이는요, 인내를 갖고 길러야 돼요. 이렇게 달궈지면은 이렇게 이뻐지고 아가도 이렇게 품으면서 그렇게 자란답니다. 여기 뒤 입장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드는 얘는 화이트 미니마예요. 어머, 근데 물이 너무 이쁘게 드네. 이렇게 얘는 4도네요. 4도. 요런 아이는 드물고, 여기 외두인 아이 보여드릴게요. 아유, 안 나오려고 그래. 얘도 지금 이렇게 붉은 물 들어가죠? 살짝 분을 입어가지고 아주 이쁘네요. 얘도 이제 더물들 겁니다. 이렇게 있는 아이를 5,000원에 소개해 드릴게요. 자주색으로 물드는 아이요. 네, 블루멘탈입니다. 얘도 그렇게 또 멋있어. 아주 자주색으로. 그래서 살짝 분을 또 입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멋있답니다. 블루멘탈. 이렇게 있는 아이 10,000원에 소개할게요. 오렌지 멀로예요. 네, 이렇게 이쁘게 물드는 아이. 얘는요, 한 포트에 4,000원씩 소개합니다. 이쁘죠? 어머, 얘 꽃이요. 보세요. 눈대리꽃하고 비슷하죠? 네, 거진 같습니다. 네, 이렇게. 눈대리꽃하고. 얘가 에쿠스예요. 에쿠스인데, 어머, 얘 자고 쳤네. 물이 요렇게 자줏빛으로 요렇게 분을 입어가지고 자줏빛으로 물이 들어요. 꽃대가 이렇게 떠올라오고 있네요. 에쿠스요. 요렇게 있는 아이. 5,000원에 소개할게요. 근데 여 속에서 또 올라오네, 자구가. 보이세요? 요렇게요. 귀여워. 네, 에코스를 5,000원에 소개할게요. 여기 보세요. 얘는요, 수연이에요. 수연, 자연군생. 수연. 여기 목대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자연으로 이렇게 군생이 됐죠? 어머, 위에서 분지하듯이 이렇게 자랐어요. 요런 거 하엽입니다. 하엽을 띄시면은 요렇게 깔끔하니 요렇게 이쁘게 나오죠? 요렇게 이쁘게? 요렇게? 네, 수연이에요. 요런 거는 지금 약을 줘서 요래요. 약 치면은 요즘 약 많이 치셔야 됩니다. 약을 요렇게 쳐서 색감이 요래요. 근데 얘는 풀일 수연 같아. 너무 이뻐. 이렇게 이쁘죠? 이렇게 자연군생으로 이렇게 자란 아이 15,000원에 소개할게요. 여기 보세요. 백봉이에요. 아주 착한 아이. 백봉이죠? 얘는 까탈 부리지도 않고 아주 착하더라고요. 뭐? 줄기, 저 꽃줄기에서도 아가가 나오고, 자구도 이렇게 잘 쳐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이꽂이도 잘 되고, 이렇게 이쁘죠? 백봉을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4,000원에 소개합니다. 두수가 이렇게 크고 좋아. 네. 4,000원에 백봉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는 레드 에븐이에요. 근데 물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빨갛게. 그래서 손톱 끝 좀 보세요. 아주 포스가 멋집니다. 레드 에븐이 이렇게 있는 아이는 25,000원에 소개할게요. 남봉어 꽃 핀 것도 보세요. 네, 꽃이 펴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예쁘죠? 어우, 네, 아주 다 이뻐요. 근데 얘는요, 그냥 요 몸체만 봐도 이뻐. 이렇게. 홍엽이에요. 남봉어 홍엽이요. 이거 금이 들어갔다고 그러죠? 이렇게 생기면은. 이렇게 있는 아이는 7만원에 소개할게요. 어머, 근데 너무 이뻐요. 요런 아이는 긴 농분, 멋진 농분에다가 딱, 이렇게 딱 심어가지고 보시면은요, 그 화분하고 아주 관상하기가 아주 멋있고 좋답니다. 여기 보세요. 얘가 금, 백금처럼 이렇게 나왔죠? 얘는 쿠페리 금이에요. 이렇게 돌려볼게요. 자구를 보세요. 자구. 이렇게. 엄청 많이 이렇게 품었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딱 바위 엎어놓은 것처럼 바위 갖다 얹어놓은 것 같이. 그렇게 지금 자구를 품어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어우, 이런 애들 너무 멋져요. 아주 멋진 분에다가 딱 앉혀서 심으면은 그렇게 멋있잖아요. 얘가 쿠페리 금이에요. 근데 아주 두수가 뭐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얘는 10만원에 소개할게요. 10만원에 소개하는데요. 요런 자구, 요런 아이 하나에 거진 2만원 한대요. 근데 얘 두수 좀 보세요. 엄청 많죠? 네, 10만원에 소개할게요. 꽃대 올라온 거 보세요. 저렇게 꽃대가 저렇게 올라옵니다. 파로디아라는 선인장이거든요. 꽃 좀 보세요. 꽃이 너무 이쁘죠? 아우, 진짜 선인장 꽃은 다 이뻐. 그러면서 여기 가운데 어쩌면 요렇게 또 가운데 무슨 자주색 저렇게. 제가 저긴가 보네. 수술. 예, 암술, 숯술. 아유, 네. 너무 이쁩니다. 꽃보시라고 찍어봤어요. 다행나라 선인장에 와서요. 이렇게 멋진 아이들 소개해드렸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